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배관 시공 시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시공 공구들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맞는 말이죠. 작업 중 타인과 잡단, 장남을 금지한다. 맞는 말이죠. 용접 헬멧은 차광률이 차광도 번호가 높은 것일수록 좋다. 차광도 번호가 높은 것일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접 헬멧은 차광률이의 차광도가, 번호가 낮은 것일수록 좋다. 그죠? 낮은 것일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잘못된 것이다. 물건을 고정시킬 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다른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죠? 상식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에서 기준 입력과 검출부 출력을 합하여 제어계가 소요의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보내는 부분으로 맞는 것은 신호를 만들어 보낸다 이 말이죠. 그죠? 신호를 만들어 보낸다. 신호를 만들어 보내는 부분. 요게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겠습니다.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부분을 우리가 조절부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 여기에 조절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 이 판단은 우리가 인간의 뭐 어떠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문제 11번. 배관 검사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외부에서 외관 검사가 있겠고, 그죠? 구핌, 초음파 검사가 있고, 구핌 검사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방사선 두각 검사.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해답은 우리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1번의 해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압축식 냉동법에서 압축기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한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왕복동식 압축기가 있죠. 그 다음에 원심식 압축기가 있죠. 회전식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 압축기나 펌프나 그 종류로서는 거의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12번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 압축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응축기가 있습니다. 응축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팽창밸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팽창밸브. 그 다음에 정발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정발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죠? 순환을 하게 되는데, 압축기에서 응축기 쪽으로, 그죠? 압축기에서 응축기 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올라가서, 그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응축기에서 팽창밸브에서 우리가 정발기에서 우리가 압축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순환을 한다. 그죠? 순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발기에서, 뭡니까? 정발기에서 하는 역할이, 그죠? 여기에서 정발기에서 하는 역할이 액체 상태가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그와 같이 주변의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온도가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온도가 우리가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압축기의 종류는 뭐뭐 있는가? 왕복동식 압축기가 있고 원심식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식 압축기가 있다. 여기에서 교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팽창 밸브에서, 그죠? 유로를 우리가 확대를 시키게 되면 그 내부의 온도는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줄 톰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 그죠? 4번. 교축은 우리가 팽창 밸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설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플랜지의 볼트 구멍은 도면에 따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중심선 배분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중심선 배분으로 한다. 이 내용이 맞는 말입니다. 밸브 부착은 흐름 방향, 핸들 위치를 배관도에 확인한 다음 부착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볼트는 고온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손 방지제를 도포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고온 배관에 사용하는 볼트 길이는 완전 잼 작업을 한후 나사산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나사산이 두산에서 세산, 그죠? 아, 1산에서 1, 2산 정도 남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1, 2, 3 정도 남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죠? 나사산이 1, 2, 3 정도, 한 산에서 두 산 정도 남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1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동 제어에서 인디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디셜 응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계단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계단 응답. 이 계단 응답을 우리가 다른 말로 스텝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텝 응답이다. 이 내용도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번에 우리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동력 나사 절삭기 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관을 척에 확실히 고정을 한다. 맞는 말이죠. 절삭된 나사부는 나사산이 잘 성형되었는지 맨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한다.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우리가 날카롭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죠? 그 같은 부분에 손을 크게 우리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나사 절삭 시에는 주유구에 계속 절삭유가 그죠? 공급이 되도록 한다. 절삭유. 이 오일이 되겠죠. 절삭유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오일. 오일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오일이 하는 역할은 절삭되는 부분의 온도를 우리가 낮추는 그와 같은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절삭이 잘 되도록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사 절삭기의 정비, 수리 등은 절삭기를 정지시킨 다음에 행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다.